These skies of a different light. Why noise that keeps me up at night? I can't help but think back to you. 안녕하십니까, 캡틴 따오입니다. 저는 현재 남아공의 프레토리아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요, 남아공의 에어베이스, 즉 공군기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스와롭이라는 에어베이스 기지고요. 여기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 박물관은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공군 대위 캡틴 따가와 함께 같이 한번 남아공의 공군 박물관을 보도록 하시죠. 고고! South African Air Force. 여기가 이게 촬영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촬영이 가능하대요. 여기 되게 오픈적인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들은 그냥 이 벽 찍는 것도 못 찍게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름입니다. 스왈트컵. 스왈트컵. 오케이. 땡큐. 항공기 엔진이죠?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도 얼른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산 전투기가 있다고 부품이다. 한국 것까지는 아닙니다. 특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국산 항공기인 T-50도 롤스로이스 엔진인가? 미국 거겠죠? 외국 엔진을 쓰고 있어서 완벽한 국산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와.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실제 항공기 프로펠러네. 프로펠러 그냥 떼갖고 여기다 전시해놓은 거네. 뭐야, 이거는 꼬리 날개네? 진짜 레알 꼬리 날개인데. 꼬리 날개 테이블 해놨네. 이건 항공기 좌석인데? 이거는 조종복이네요. 그럼 여기 조종복에 무릎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니보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 허벅지 위가 이렇게 안모 자재라던가 꼭 필요한 뭐 비행 절차 뭐 그런 것들을 저기다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책상처럼 말이죠, 앉았을 때. 남아공 프레토리아에 있는 공군기지죠. 근데 이게 공군기지를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기지 활주로나 이런 거는 못 찍게 하거든요. 왜냐면 기지 활주로 방향이 노출되면 전투기 치명적일 수 있어요. 물론 뭐 북한이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위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전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떳떳하게 물어봤어요. 찍어도 되냐? 찍어도 된대요. 그래서 찍는 겁니다. 얘는 1000파운드, 500파운드짜리 한국의 MK8A4랑 비슷하네요. 프랙티스 밤이니까 원래는 이게 철갑으로 밖에가 돼 있고 안에 폭약으로 내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떨구는 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무게나 형상은 똑같이 만들고 이제 안에는 콘크리트로 채워놓은 거죠. 얘는 뭐냐? 이거는 무섭게 생겼네. 항공기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설명을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드릴게요. 제 기종을 정확히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공기 흡입구거든요. 항공기가 날려면 공기를 흡입한 뒤에 거기에다가 연료를 넣어서 불을 빵 터트려가지고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뒤로 내보내서 그걸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는 게 제트 엔진이에요.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개가 길고요. 이게 짧아요.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날개가 넓으니까 여기다 무장을 많이 달 수 있겠죠. 무장이란 말은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마 공대지로 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기 모양 보고 대충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체 밑에 이렇게 길다랗게 뭔가 블록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아마 레이더일 거예요. 잠수함이나 이런 것도 찾는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레이더가 이렇게 밑에 달려 있습니다. 얘도 아마 무슨 레이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건 철 재질이잖아요. 양철 재질. 근데 이거는 특수 재질이에요.
레이더가 이렇게 철을 만나면 바로 반사가 돼버리잖아요. 반사는 되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레이더를 보호할 수 있도록 레이더 장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피토관일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항공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 압을 측정하거든요. 공기 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항공기가 내가 지금 어디 고도쯤에 있구나라는 거를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와, 얘는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요 앞에 이렇게 총이, 저 앞에는 카메라 달려있는데? 뭐 하는 거죠 이게? 열화상 추적기인가? 이 밑에 보시면 와, 엄청납니다. 보이세요? 여기가 폭탄 수납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세 줄로 해가지고 쭉 달려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기체가 처음 보는 기체여가지고 제가 뭐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주 개발해갖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전투기 기종인데 좀 미국기를 닮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앞에는 또 그 미국 기종 같은데 뒤에는 미국기 같은 그런 게 미라지였네요. 미라주 기종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 전투기 공통적인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기 색깔은 대부분 이렇게 회색 계열들을 채택을 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보시면 구름과 하늘의 뭐 경계적인 색깔이 있어서 잘 눈에 제일 잘 안 띄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전을 할 때 눈에 제일 잘 띄지 않도록 위장색이 회색인 거예요. 그 반면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초록색이 좀 가미된 친구들인 거죠. 고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얘는 좀 낮게 나는 고도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볼 때 회색이면은 구분이 잘 되니까 저렇게 초록색, 그러니까 국방색이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 색, 전투기 색깔의 이유예요. 그리고 안에 조종석을 칵핏이라고 하거든요. 그 칵핏을 안에 보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여기가 이제 공군 박물관인 것 같은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오늘 출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아쉽네요. 어쩌겠어요. 출근 안 했는데 비행기 본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도 정말 몰랐어요. 에어포스페이스 스와트컵 오피서스 클럽, 이제 오클럽이라고도 부르는데 장교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들어가 볼까요? 오클럽이 이렇게 장교들이 와가지고 좀 뭐 쉬고 뭐 얘기하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장교들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사관들이나 병사들도 오긴 하죠. 미군에서는 말이에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좀 안 이쁘게 잘려가지고 모자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여기 들어오면 모자를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모자를 쓰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단지 실내여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모자에 이렇게 계급장이 박혀 있으니까 이런 편한 장소에서는 서로 계급장을 맞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모자도 벗게 하는 것 같아요.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Georg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was in Korea Air Force before. For how long? For 4 years. Good. Yeah. What are you doing? Air controller. Okay. So how's it? We have a junior officers. Junior officers. And senior officers. Senior officers. The junior officer is lieutenant, captain, lieutenant, captain. The senior officer is starting major. Major. Right. The sixth stripe. It's meaning senior officer. So that one is major. Fixed stripe, level 1. Major. Lieutenant Colonel, level 2. 2 stripes. You understand? Yeah. You got it. Now you got it. So here is most of people are high rank. Yes. No, you can eat the bag, you don't try it out. Yeah, we can go. Oh, okay.
I know that 7 years ago, you guys sent the troops to South Korea and come to South Korea for the Korean Wars. And it's a small thing to you that I mean, no. You know, soldiers really difficult exercise. I'm coming home. But I know you are the elites in Korea also. The Air Force is always elites. My last words. Stay up till morning and head ou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여기 스와튼 공군기지에서 공군 박물관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클럽에서 오피스터 클럽에서 저렇게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프레토리아에서 이만 마치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필승!